다섯 타자를 상대로 피안타가 7개고요. 볼넷 7개, 삼진 7개를 잡고 있습니다. 자, 1번 타자 이승화 선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1구 스트라이크입니다. 공격적인 성향을 띄우는 그런 타자입니다. 그렇죠. 예. 자, 볼 카운트는 노볼 투 스트라이크. 자, 바깥쪽 배트가 돌아갔습니다. 첫 번째 타자 이승화를 공 3개로 처리하는 박경태. 지금 슬라이더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좋은 주인구가. 뜬금으로 3루 2루가 됐습니다. 신분기. 최근 헛스윙. 원볼 투 스트라이크. 바깥쪽 헛스윙 삼진. 아무래도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변화구 쪽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예. 타이밍이 늦는 것 같아요.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를 잘 지을지. 스윙입니다. 빠르게 들어가는데요. 타이밍을 완전히 뺏어냈습니다. 투볼 투 스트라이크. 바깥쪽 선체로 삼진. 야, 큰 위기를 벗어나는 선발 박경태. 오늘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. 아, 예. 네, 작년보다 지금 너무나 좋아진 모습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. 예. 작년과 좀 큰 차이점을 들자면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? 작년보다는 지금 여유가 많이 생겼죠. 마운드에서. 아, 마운드에서 여유가. 네. 심리적인 면에서는.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? 기술적인 면에서는 변화구 제구가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. 아, 그렇군요. 네. 그럼 뭐 변화구를 올해 새롭게 그 뭐 준비한 게 있었습니까? 아니, 그런 건 없었고요. 원래 있었던 거를 더 제구 위주로 잡으려고 캠프 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아, 그게 커브인가요? 네. 어떤가요? 커브도 많이 던졌고요. 예예. 예. 커브보다는 슬라이더를 좀 많이 던졌어요.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오늘 피칭에서 제일 뭐 잘 된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그 게임 중에서 좀 잘 안 된 거는 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? 오늘 던진 거에서는 그냥 대부분 제구 위주로 던지려고 해갖고요. 네네. 그게 잘 들어가서 잘 먹혔던 것 같고 또 이제 좀 안 좋았던 부분은 투나싱 이후에 너무 쉽게 들어가서 안타 맞았던 점이 안 좋았고. 예. 네. 어쨌든 이제 5선발의 그런 이제 마지막 보여줄 건 다 보여줬잖아요. 예. 예. 뭐 임준수 선수, 서재영 선수와 함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오늘의 그 본인의 피칭이 선동열 감독에게는 어떤 좀 좋은 점으로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? 아,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. 뭐 저희 팀 중간들도 그러고 선발도 그래갖고 딱히 선발만 생각하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중간도 할 수 있고 선발도 할 수 있으니까 예. 둘 다 생각하면서 했는데 뭐 선발은 감독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저는 열심히 던져야죠. 예. 자, 그러면은 만약에 선동열 감독이 네. 자, 박경태 선수한테 5선발을 딱 주어졌다. 아, 예. 그러면 어떤 그 투수의 진가를 보여주고 싶습니까? 우선 이닝을 많이 던지고 싶습니다. 네. 이닝이 많아지면 결과가 좋다는 얘기니까 이닝을 많이 던질 수 있는 투수가 되려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제 뭐 박경태 선수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요. 네. 예, 뭐 이제 결과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올 시즌 뭐 어느 보직을 맡든 간에 박경태 선수가 오늘처럼만 던지면 네. 뭐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저희는 또 확신하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참 잘 던졌고요. 올 시즌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